다가오는 10월 31일 이집트에서 개최하는 KO 스쿼드 프로 맨즈 오픈 보디빌딩 공식 라인업이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아놀드 클래식 UK에서 네이탄 디아샤를 상대로 근소한 점수 차이로 패배했던 삼손 다우다는 이어지는 야마모토 프로컵에 출전하여 네이탄 디아샤, 롤리 윙클라에 이은 3위를 기록합니다. 정말 훌륭한 쉐입을 지녔지만 매번 아쉬운 컨디셔닝으로 무대에 올랐던 삼손 다우다는 야마모토 프로컵에서 본인의 베스트 컨디셔닝으로 무대에 올랐고 꽤나 많은 보디빌딩 팬들이 롤리 윙클라보다 더 높은 순위를 받았어야 된다는 의견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인디 프로, 뉴욕 프로, 캘리포니아 프로, 텍사스 프로, 아놀드 클래식, 정말 수많은 시합을 뛰고 있는 모하마드 엘 아만도 출전합니다.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15위라는 다소 아쉬운 성적을 기록한 리건 그라임스는 올림피아 이후 90년대 바디빌더 밀로사치프 코치와 함께하면서 리지온 스포츠 페스트를 준비합니다. 리지온 스포츠 페스트의 탑보입니다. 좌측부터 212 보디빌딩에서 오픈 보디빌딩으로 넘어온 토니오 버튼, 2020년 212 보디빌딩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 숀 클라리다, 리건 그라임스, 오픈 보디빌더 설지 올리바 주니어입니다. 올림피아 이후 밀로사체프와 준비한 2주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리건 그라임즈는 올림피아 때보다 더욱더 나은 컨디셔닝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도와 볼륨감, 컨디셔닝까지 갖추고 있는 숀 클라리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아쉽게도 2위를 기록했는데요. 2022년 미스터 올림피아 퀄리피케이션을 위해서 리전 스포츠 페스트 한 주 뒤에 있는 KO 스쿼드 프로 라인업에도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리건은 2021년, 2022년 미스터 올림피아로 가는 퀄리피케이션을 미리 따낸 뒤 밀로사체프 코치와 2022년 미스터 올림피아를 준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클래식 피지크 선수에서 맨즈 오픈 보디빌더로 전향한 뒤 별다른 성적을 보여주지 못했던 스테니멀은 이안 벨리어와 제임스 홀링스헤드의 영양 코치인 패트릭 투어와 함께한 뒤로 리전 스포츠 페스트에서 7위라는 준수한 성적을 기록합니다. 맨즈 피지크부터 시작해서 클래식 피지크 오픈 보디빌딩으로 전향한 스테니멀이기 때문에 기존의 베테랑 오픈 보디빌더들에 비해서 사이즈가 작을지도 모르지만 완성도와 함께 패트릭 투어와 만들어낸 컨디셔닝이 굉장히 일품인 선수입니다. 지난 리전 스포츠 페스트는 세드릭 맥밀란 팬분들이 가장 마음 아프게 보셨을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무대에 복귀한 세드릭 맥밀란은 지난 시절에 보여주었던 모습보다는 사뭇 작은 모습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특히 하체 사이즈와 전체적인 근육의 볼륨감이 많이 꺼진 듯한 세드릭 맥밀란의 모습이었는데요. 사전 심사에서 퍼스트 콜아웃에 들지 못했음은 물론 본선에서도 최하위 순위였던 세드릭 맥밀란은 파이널에서는 심지어 모습까지 드러내지 않은 채 기권하였습니다. 그러한 세드릭 맥밀란이 불과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시간 내에서 또 다른 프로쇼를 뛴다는 것에 많은 팬들이 걱정에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드릭 맥밀란의 문제가 컨디셔닝이었다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지만 과거 전성기 시절에 비해서 사이즈가 현저하게 줄어든 세드릭 맥밀란이 KO 스쿼드 프로에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2021년 하산 모스타파, 모하마드 엘 아만과 더불어서 가장 많은 시합을 치른 모하메드 샤반입니다. 캘리포니아 프로, 포에토리코 프로, 시카고 프로, 템파 프로, 이 모든 프로쇼에서 준수한 성적을 기록한 모하메드 샤반은 미스터 올림피아에 에서는 10위라는 대단한 성적을 기록합니다. 미국으로 건너와 찰스 글래스 코치와 함께하고 있는 모하메드 샤반의 시즌이 마무리된 줄로만 알았지만 2021년 시즌, 2022년 미스터 올림피아 출전권까지 따내기 위해서 KO 스쿼드 프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뉴욕 프로, 캘리포니아 프로, 포에토리코 프로, 시카고 프로, 템파 프로, 텍사스 프로, 아놀드 클래식, 그리고 미스터 올림피아까지 그가 나오지 않은 프로쇼를 찾는 것이 더 힘듭니다. 하산 모스타파는 내친 김에 2022년 미스터 올림피아 퀄리피케이션까지 따내기 위해서 KO 스쿼드 프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주말에 열릴 KO 스쿼드 프로의 라인업을 소개한 특보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올 여름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던 세드릭 맥밀란은 25파운드, 즉 12kg의 체중이 줄었다고 합니다. 최초 목표로 했던 아놀드 클래식까지 체중을 올려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던 세드릭 맥밀란은 이후에 열릴 리전 스포츠 페스트와 KO 스쿼드 프로에 출전하기로 합니다.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리전 스포츠 페스트에서 세드릭 맥밀란은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나오게 되었고 본인 스스로 너무 괴로운 나머지 파이널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등 기권을 하였습니다. 세드릭은 리전 스포츠 페스트에서 돌아오는 길에 KO 스쿼드 프로모터에게 출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렸다고 합니다. 따라서 KO 스쿼드 라인업에 세드릭 맥밀란 이름이 올라간 것은 실수이거나 최신화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7년생으로 더 이상 젊은 축에 속하는 바디빌더가 아닌 세드릭 맥밀란이 과거와 같은 사이즈로 다시 한번 증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여러분들께 확답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드릭 맥밀란의 멘탈적인 회복과 그의 복귀를 응원합니다.